이번에 여자친구랑 여름휴가 가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없냐? 뭐야, 내가 저번에 김포 갔다 왔는데 김포 괜찮더라. 김포? 김포에 뭐가 있는데? 자, 김포 들어간다. 잘 들어. 자, 일단 수산공원을 가. 공원? 공원에서 뭐해? 에이, 수산공원은 공원이 아니야. 수산공원은 바닷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내는 카페라고. 일반 카페랑 다르게 이색적인 빵과 음료를 팔아. 매운탕 빵과 돌고래 얼음 음료는 수산공원에서만 파는 메뉴야. 카페에 앉아서 매운탕 빵과 돌고래 에이드를 마시면서 그 매력에 빠져봐. 그리고 옥상의 천국의 계단은 커플 사진 스팟이니까 꼭 가야겠지? 아, 맞아. 커플 여행하면 한옥마을을 뺄 수는 없지. 한옥마을? 김포에 한옥마을이 있어? 그럼 김포에는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바로 김포 아트빌리지에서. 김포 아트빌리지?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한옥마을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맞아, 김포 아트빌리지는 일반 한옥마을이랑은 달라. 우리나라 전통 한옥부터 VR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그럼 김포에 산책할 만한 곳이나 걸을 만한 곳은 없어? 있지. 그것도 야생주류를 볼 수 있는 공원이 있어. 생태공원이라 기다란 산책로가 있지. 생태공원이면 볼거리가 없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산책을 하다가 보게 된 새를 따라가다 보면 동화 속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빨간 풍차와 나룻배를 생각해봐. 커플이 가기엔 로맨틱하지 않아? 오, 그건 좀 기대되는데? 근데 더운 날에 너무 넓은 공원에 힘들지 않을까? 아니, 생태공원인 만큼 자연 그대로인 숲도 볼 수 있어. 그 속에서 햇빛도 피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이 좋은 데를 왜 안 가? 일단 한번 가봐. 근데 여행을 걷기만 해? 신기한 카페 없어? 좋은 곳이 딱 있지. 숲속에 위치하여 신비한 분위기를 내는 카페드 첼시야. 카페드 첼시에서는 커피와 어울리는 브런치를 먹을 수 있어. 그냥 보기에도 예쁜데 햇빛이 들어오니 SNS에 올리기 좋게 생겼지? 양도 많은데 메이플 시럽과 소세지, 감자튀김의 단짠 조합이 계속 먹게 돼. 거기다가 카페드 첼시는 야외가 미쳤어. 정원에 있는 조각상과 분수를 보면 외국에 온 것 같다니까? 그리고 내부로 돌아와서 카페드 첼시만의 조명을 보고 작품, 소품들을 보면 여기가 유럽인지 김포인지 헷갈린다니까? 이번에는 햇살이 예쁘게 비치는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이야. 여기는 일반 공원과 달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어디서든지 중앙에 있는 분수소를 볼 수 있지. 높게 올라가는 물줄기를 보면 시원하겠어 안 시원하겠어? 오, 이러면은 공원 갈만하지. 밤에는 어디 돌아다닐 만한 곳은 없어? 김포에는 밤이면 꼭 가야 할 곳이 있지. 한국의 베니스로 불리는 라베니체야. 밤의 라베니체는 수로길과 다리에 조명이 들어오고 빛이 나는 문보트가 지나다녀. 그 모습을 커플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지. 이야, 김포에 뭐 많네. 왜 이렇게 잘 알아? 누구랑 이번에 갔다 온 거야? 혼자.